김민재, 딱 우리가 찾는 선수인데 김민재 영입에 진심인 스타들은 스타드렌의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이 김민재 영입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스타드렌은 김민재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페네르바체 구단과 협상하기 위해 플로리앙 모리스 단장이 직접 터키로 향했을 정도다. 아직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스타드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오 감독도 김민재는 욕심나는 영입이라고 했다. 터키 파나틱은 8일 제네시오 감독이 김민재 영입에 대해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제네시오 감독은 훈련을 마친 후 취재진이 김민재 영입에 대해 묻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단계이기에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나는 김민재라는 선수를 잘 알고 있다. 베이징 고안에서 1년 반 동안 함께 했었다. 우리가 딱 잡고 있는 유형의 선수라고 답했다. 김민재는 베이징 고안에서 제네시오 감독과 함께 했었다. 김민재가 2019년 1월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네시오 감독이 베이징 고안의 지휘봉을 잡았다. 제네시오 감독이 2021년 1월에 팀을 떠나면서 둘의 동행은 마무리됐었다. 스타드렌이 김민재 영입을 이뤄내기 위해선 페네르바체 구단과 협상은 물론이며 치열한 영입 경쟁도 이겨내야 한다. 김민재는 현재 나폴리, 에버턴, 뉴캐슬 유나이티드 등 다수의 팀들이 관심을 표하고 있다. 글 유지선 기자 사진 Getty Images, Getty Images Korea 축구 미디어 국가대표 베스트 11 and 베스트 11.com 저작권자 베스트 11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 링크